한강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건성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앞으로도 산파선이 없어진다면 그런 기적이 있을까 해가지고 선생님의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일어납니다. 그 우리가 북한하고 손자고 형제들이 잘 살라 그러면요, 우리부터 지금 즐거워야 돼. 만일에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갖고 미치겠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미치고 있는데 북한한테 우리 사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기 미치겠다, 너 통일할래? 그러면 안 한다 그래. 안 하지. 내 같으면 모르니까. 저쪽에서 듣기에는 저기는 초코파이도 많고 뭐 이러니까 통일하면 초코파이 많이 먹겠구만.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뉴스를 이래 보면은 나쁜 것만 다 나오거든요. 통일하기 싫어합니다. 통일을 하려면 우리의 삶을 지금 맑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맑혀갖고 이 북한이 부러워해야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살자 하면 좋다 그러죠. 우리가 하자 하는 대로 따릅니다. 하자 하는 대로. 그리고 이 북한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대로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만한 큰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부터 지금 맑아져야 되고 딴 데 신경 쓸려가가 없어요. 이 나라 기운부터 맑히고 내 이웃과 내 백성들부터 일단 좋은 환경을 맞이해야 이 백성들의 힘이 인류에 나가든 북한으로 돌아가든 하는 거지, 탁한 기운으로 그 나라 줘갖고 그 나라 망칠 일이 있어요? 뭐 택도 없는 생각들을 해. 내 기운부터 맑은 후에, 아, 그리고 이 타에 내가 기운을 줘야 그 사람이 맑아지는 거지. 나는 답답한 미치겠는 놈이 어째 그 사람을 맑혀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없습니다. 북한 가마두세. 네가 답답거든. 북한 걱정하는 척을 하지 마. 이건 그 척밖에 안 돼. 지도 답답한 게 북한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거로 해가지고 네 외로움을 지금 이게 모면하고 있는 것이지, 북한을 돕는 척하는데 북한을 지금 도울 수 있는 상태는 우리는 못 돼. 우리부터 맑혀야 돼. 이 사회를 바르게 잡으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통일이 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기가 찬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져요. 그리고 지금부터 10년이면 딱 통일 환경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우리 이제 지금 질문자는 지금 이게 통일한데 아직까지 젊을 때 지금 맛보겠네, 그지? 네. 아, 미래를 열어나갈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인자 천보다 합칠 때는 38선만 걷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념 통일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간, 이런 걸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해서 전부 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가 돼야지 통일이 되는 것이지, 38선 걷어버리면 이는 이념이 같지 않고 우리가 좋은 사회를 우리가 이룩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북에는 말이죠, 전부 다 그쪽에 물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국제사회의 지식의 물결이 이북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 남한에 들어왔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한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북은 지금 적에서 아주 지금 전쟁을 이 트릭의 지금 벽에 서가 있는 거예요. 트릭의 벽에. 이북이 저러고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인자는 시대가 통일을 만듭니다. 만들고 통일을 할 때는 우리가 즐겁고 아주 우리 삶을 바꿔 놨을 때, 그럴 때 통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삶이 지금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이렇게 우리의 이념도 다 같이 맞추지도 못하는 이때, 이 지금 저 이부까지 지금 이렇게 갖고 이게 저 이념이 저거 이념을 여기다 끌어다 엿버리면 대한민국 춘추전국 시대나요? 똑똑한 놈들이 전부 다 자기 이념 들고 일어나 버리면 아주 혼란 시대가, 보통 혼란 시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전쟁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갈라놓는 건, 이거는 갈라놓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그런 모순을 일으킬 건가? 아닙니다. 응? 남쪽에서 우리가 인류의 물결이 일로 들어왔고 우리를 지금 키워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 답을 찾아서 아주 즐거운 세상을 열어야만 그럴 때 이 부분 이제 문을 열어서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참 내 기운을 돌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는 우선 간에 하니 안 하니 저거가 놀게 놔두고 한쪽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게 지금은 너무 이북에 지금 우리가 끄달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쪽에는 조금씩 이렇게 만지면서 이 지금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딱 10년입니다. 지금부터.